동전 한 입으로 방안을 채울 수 있을까요? 동전 한 입으로 사서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요? 똑똑한 아이가 생각해냈답니다. 여러분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맹자왈, 공자왈. 사당에서 아이들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. 어느 날 훈장님께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. 오늘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. 동전 한 입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이 무엇일지 알아맞혀 보아라. 동전 한 입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이 대체 뭘까?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. 잠시 후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는 동전을 들고 나가다니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. 동전 한 입으로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은 살 수 없습니다.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동전을 들고 나갔어요. 하지만 역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. 다른 아이들도 차례차례 동전을 들고 나갔다가는 그냥 돌아왔어요. 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방 안을 가득 채울 물건이 무언지 못 맞추겠다는 거냐?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. 훈장님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마 후 그 아이가 돌아오자 다른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말았어요.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은 작은 양초였거든요. 아니, 양초로 이 큰 방 안을 대체 어떻게 채우겠다는 거야? 그 아이는 양초를 방 한쪽에 세우더니 불을 붙였습니다. 잠시 후 방 안은 양초의 불빛으로 환해졌답니다. 어? 정말 양초 한 자루로 방 안이 가득 채워졌네. 훈장 선생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.